잠시 영상을 찍겠습니다. 이것이 뭐냐 하면은 참중나물 부각이랍니다. 가죽나물 부각 만들고 있습니다. 참중나물을 뜯어다가 깨끗이 씻어서 물기 있을 때 튀김가루를 묻혀서 튀김가루하고 찹쌀가루하고 저는 섞었습니다. 그리고 찜통에 쪄준 다음에 이렇게 햇볕 좋을 때 여기 망에다가 똑똑똑똑 띄어가지고, 여보 저 설명 잘해요? 똑똑똑똑 띄어가지고 이렇게 널면 됩니다. 요거 다 만들면 한 300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찜통, 3단 찜통에다가 3개 했습니다. 그래서 다 만들면 300개는 될것 같습니다. 저 영상 찍으면서 인증샷 하면서 수나 쌤이 50일 된 쌤이 또 구경하며 인증샷 남깁니다. 다 만들기 전에 미리 한 손으로 영상 찍고 순돌이가 그 옆에서 놀고 있 아니다 쌤이다 50일 된 쌤이가 그 옆에서 놀고 있습니다. 내 옆에서 여보 저 영상 잘 찍어요? 아무 대꾸가 없습니다. 창중나무 숨 만들면서 널면서 이렇게 인증샷을 했습니다. 우리 신랑은 오늘 뭐를 했느냐면은 단풍나물 다 아니다 단풍나무 특이한 거 이렇게 9cm 포트에 심어놨습니다. 요거는 우리 신랑이 이거 씨앗 떨어진 거에서 특이한 것만 골라다가 이렇게 작품으로 만든다고 만들었습니다. 요거는 오늘 신랑한 작품이고요. 또 뭐를 했나? 여보 아침에 만드는 작품이 어디로 도망갔어요? 사진 좀 찍으려니까 안 보여요. 응? 어딨죠? 여보 아침에 작품 만드는 거 어딨어요? 안 보이네. 어디다 놨을까요?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요. 진짜 안 보이네. 어디다 놨지? 아침에 뭔가를 만들던데. 아, 여기 있다. 요거는 오늘 작품 만드는 겁니다. 여기다가 요렇게 해가지고요. 여기에다가 요렇게 작품을 만들어 놨어요. 요것도 작품 만들었고요. 요것도 작품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 갔지? 여보 이렇게 드라이기를 뚫었던 거 구멍 뚫은 거 어딨어요? 안 보이네. 그것 좀 사진 좀 찍을래. 어디? 그 첩다 찾다 못 찾았네. 신랑이 작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. 내가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여보 어딨어요 그거? 아 알았다. 잠시만 비켜주세요. 아 요거를 작품을 만들어 놨습니다. 엄청도 예쁜데요.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. 네? 그늘에다 놨느냐고 여기다가 놨대요. 요거 작품 만들어 놓은 거랍니다. 가끔씩 이렇게 예쁜 작품을 만들어 준답니다. 금방 3분 영상으로 됐네. 내가 오늘 하루 즐기면서 50일 된 세미도 찍으면서 가죽 부각 만드는 날이라고 인증샷 4분 영상으로 찍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떼서 300개를 만들겠습니다. 영상 끝! 순돌이가 자꾸 세미가 자꾸만 내발 아래 있네. 4분 영상입니다.